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추수, 예, 추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역학적으로 추수의 의미를 되살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아시죠? 예, 추수. 예, 가을에, 가을 거지죠. 가을 거지. 예, 가을 거지다. 그래서 가을 거지가 이런데 이 가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의 그 단어 속에는 예, 우리가 예글에 춘생 봄에는 나고 예, 그 다음에 하장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감춘다 추수동 천자문에 보면 추수동장이라고 나오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숨는다. 예, 숨길 장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예, 가을에 이루어지는 어떤 보편적인 운동인데 말 그대로 거둘 숫자를 써서 우리가 거지, 거둔다는 거죠. 예? 이 거둬들인다는 것인데 그래서 봄에는 예, 태어난다. 맞습니까? 예, 천지 만물이 예, 태어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예, 자란다. 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예, 거둔다. 그죠? 예? 거둔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예, 감춘다. 숨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자연 운동의 그 보편적인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예, 네 단계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운동으로서는 태어나고 자라고 거둬들이고 감추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가을 추수 추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거둘 게 없는 사람도 있죠. 헛살았다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뭐 했나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헛살았다 내용이 뭐냐면 가을에 거둘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치원 시절에 들어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 개미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그죠? 예, 배짱이는 여름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예, 일을 안 하고 그냥 띵땅거리다가 예, 가을 겨울이 오자 예, 뭐가요? 거둘 것이 없어가지고 예, 그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인생의 큰 지혜는요 유치원 동화책에 다 있습니다. 예, 그 노래 동요에도 다 있습니다. 동요에 토끼야 예, 산속의 토끼야 그죠? 예? 겨울이 오면은 예, 뭘 먹고 사느냐? 가을에 뭐 걷어놓은 게 있어야 겨울에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봄, 여름에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왕성한 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부산물이나 경제적인 획득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요? 가을에 잘 걷어놓는 사람이 이제 겨울을 잘 지내게 되고 또 겨울을 잘 지낸 사람은 그 다음 봄에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예, 하나의, 살아가면서 인생 전반에 관해서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의에서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각 개인에 있어서 운명적으로 약 한 12년 단위입니다. 12년 단위로, 12년 단위 곱하기 한 3번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몇 년이죠? 예, 12 곱하기 3은 예, 36, 그죠? 그래서 36년 정도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활동이 왕성한 어떤 시기를 한 20세 이후로 봤을 때 20세부터 한 56 되겠죠. 그죠? 36을 더하면 예, 더하기 36을 하면 예, 56 또 조금 25이라고 본다면 60 그죠? 예? 61 정도 되었고 또 30이라고 본다면은 뭐 65, 66세가 되겠죠. 예? 66세 요 정도의 시기에 예, 뭐가 한 번 12년으로 주기가 세 번 지나가지고 그죠? 12년 곱하기 3이 세 번 지나가니까 인생의 기회가 한 몇 번은 온다고요. 예, 한 세 번은 온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게,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정말로, 예, 이렇게 사회활동이 많은 그 연령, 시기에, 예, 연령에 이르면은, 예, 기회가 온다. 그죠? 예.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꼭 뭐 역학을 알아야 그 징조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이 감춘다 다음 겨울 있죠. 겨울에 지리하게 뭔가 하는 일마다 예, 꼬일 때가 있다. 예. 그래서 뒤로 엎어져도 뭐가 깨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뒤로 엎어져도 이 코가 깨질 때 이럴 때는, 야, 이게 뭔가 나한테 인생의 어떤 좋은 흐름이 아니구나. 빨리 이제 그걸 갖다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엎어지면 그 코 깨질 그 시기에는 살살 기어다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어떻게 해요? 막 부딪힌다, 피한다. 예,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된다, 이럴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겨울을 어느 정도 지금 지리지리하게 안 풀리고 있다가, 안 풀리고 있다가, 뭔가 좋은 징조가 하나하나씩, 예, 조금 조금씩 터져 나와요. 이걸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주변 환경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세월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예, 봄, 요거, 이제 봄이 완연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슨 날이다? 예, 예, 예. 봄날이다, 봄날이요. 예, 봄날이다. 예.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봄날이 좋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식으로, 창출되는 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예,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 봄날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날은 뭐냐면, 예, 괜히 기분 좋아요, 괜히. 그죠? 예? 괜히 기분 좋고, 그냥 뭐 크게 눈에 쥐어지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쥐어지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 꽃을 봐도 좋고, 막 그냥, 그죠? 예. 이렇게 봄의 조화를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 여름이 와서 이게 막 그 규모가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5, 6월 하루 때악볕이 다르다 이런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5, 6월 하루 때악볕이 잘,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세월을 음향하는 것도 하고죠. 예. 5, 6월 하루 때악볕에 막 무럭무럭무럭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만물이 이렇게 예, 모양을 바꾸면서 막 밖으로 부풀려지는 그런 세월이 예, 여름이다. 그래서 이런 여름을 거치고 나야 예,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봄, 여름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그 활동 시기에 이렇게 봄, 여름이 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냥 막 그냥 엎어져 있으면 봄, 여름에 농사가 지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흐름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이 운명의 그 법칙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가입니다.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공짜는 없다. 예. 이 운명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공짜 없다. 예, 여러분이 그 뭐 장을 보러 가시거나 뭐 이런 군데 가실 때 막 보면 막 공짜로 예, 뭐 완전 뭐 반값 뭐 이렇게 뭐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팔죠. 그죠? 예. 그런 것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이게 공짜 같아도 공짜가 없습니다. 예, 그렇더라. 그래서 인생을 뭐냐면,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욕망이지만, 예, 그거 자꾸 바라면요, 예, 공짜 자꾸 바라면 옛말에 뭐 대물 된다 말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걸 붙여서 그 공짜 안 바르긴 했죠. 그치, 공짜 없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늘은 예, 스스로 예, 돕는 사람만 돕는 이 중에 만자가 돕는 돕는 사람만 하늘은 스스로 예, 돕는 자를 자를 돕는다 이렇게 그 서양 속담은 나오죠 그죠 아니 나오는데 돕는 자를 아니고 돕는 자만 돕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 담 돕는 자만 만자에 예. 예, 이 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운명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뿌린 것이고 자기가 거둬들인다 예. 그래서 뿌린대로 예, 뿌린대로 거둬들인다 공심은데 예, 하심은데 반나고 그죠? 그러니까 뿌린대로 거두고 그 인과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콩 안 심은데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풀만 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뭐냐면, 당연한 귀결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을 스스로 돕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나를
내 운명을 뭐예요? 값어치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삶을 뭐예요? 자기 삶은 누가 챙긴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챙긴다. 남이 챙겨준다. 예, 자기가 챙김. 자기가 챙겨. 챙긴다.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삶을 막 방치하듯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치하면서 살면요, 진짜 예,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한 바퀴 다 돌아 지나가도요,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러면요, 없다 이거죠. 헛살았다. 예. 그래서 이 자기 삶은 자기 책임인데, 예, 그것이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도 뭡니까? 남은 걸 뺏어온 거죠. 그죠? 예. 남은 걸 뺏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마다 자기가 다 타고난 그 밭이 있다 이거죠. 나름의 밭이. 그게 뭐냐면, 예, 조금 문자를 쓴다면은, 예, 그릇의 분수가 있다. 예, 나름대로 그릇의 분수가 있다는 거죠. 그릇의 분수가, 예,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것이 각각 뭡니까? 자기 나름의 그 그릇의 분수를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콩으로 타고났을까? 팥 때문에 안 되느냐? 콩을 팥으로 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거죠. 예. 그걸 이제 뭐, 환골탈태다, 이렇게 해야죠. 환골탈태라는 말을 해서 완전히 그냥 자기 삶을 다 바꾸는 건데, 거기에는 엄청난 뭐가 있냐면 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쉽다고요? 예, 그릇의 분수를 지키면서 콩을 뭐예요? 더 많은 콩이 열리는 콩을 나무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종의 그 그릇의 분수. 그래서 분수를 어느 정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건 뭐에 의해서 파악되느냐면, 이 그릇의 분수를 그 파악하는 수단이 뭐냐면, 예, 공짜 없다. 예,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빨리 보면 안 되는 것은 빨리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간다 이거죠. 예. 이것을 이제 예, 개인적으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나 또 인생의 선배나 또 역학적으로 운명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분석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릇의 분수에서도 우리가 뭐 너무 뭐 그릇의 차이가 크다 이런 경우 외에는요, 대부분 다, 예, 비슷한 그릇으로 내용을 잘 담으면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잘 담는 방법, 그 다음에, 예, 그릇을 어느 정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떤 그릇은 뭐예요? 예, 그릇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쌓아서 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예, 여기에 반의 반도 못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밥그릇? 예, 엎었다, 이거죠. 밥그릇 엎어본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밥그릇 엎는 것이 이제,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냐. 예, 하늘은 뭐냐면 이렇게, 예,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주기를 줬죠. 봄도 주고, 여름도 주고, 가을도 주고, 그죠? 예? 그렇게, 하루하루 보시나요? 예. 큰 부자도 하루가 몇 시간이요? 1번 28시간, 2번 24시간.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뭐, 거지. 예, 그럼 거지는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 1번 28시간, 2번 24시간. 예, 24시간. 간단하죠, 그죠? 예. 그러면 다 24시간 주어놨다 이거예요. 예. 하늘이, 예, 모든 인간한테 하루에, 예, 몇 시간? 24시간을 줬다.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다.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다 이거죠. 이 시간 속에 결국은 어떤 자연의 기운의 변화가 쭉 오고 가죠. 그죠?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사회활동이 많이 있는 시간에 이 12년 중에 어떻게 한 3년씩 예, 자꾸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함으로써 예, 운의 그 전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수의 그 전변이 올 때, 결국은 이 그릇의 이 분수는 나름대로 좀 제한이 되어 있으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세월의 분수가 있다. 세월의 분수.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월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서 자연스러운 것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의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작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가득가득 채워서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월의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그릇도 어떻게 해요? 엎어진 그릇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의 분수와 세월의 분수를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수에 가을 되면 안다 이거죠. 가을 되면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결국 가을에서 가을거지를 하러 나가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분수를 파악하는 도구도 되고 또 뭡니까? 세월의 분수를 알게 하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됐나? 야, 이거는 뭔가 조짐이 안 좋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달래야 돼요. 이렇게 운명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잘 달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달래죠. 그냥 가자! 하면서. 가자. 그리고 가자! 하니까 이제 미천만 흐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 당기죠. 동네 방네 돈을 다 끌어여가지고 하니까 그때도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더라죠. 그래서 이 운명을 뭐 달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잘 안 맞는 거를 잘 안 되는 거를 그대로 납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나 초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열심히 그냥 밭을 갈아도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운명을 스스로 달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2년 중에 3년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도표로 제가 만들어 드려 볼게요. 예.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다시, 저 쓸칸이 없으니까 해자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이게 동짓달이고, 동지죠, 동지. 그 다음에 이게 정월이에요. 동지달 11월, 음력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 5, 6, 7, 8, 9, 8, 9, 그 다음에 10월. 자, 이렇게 음력의 이 달들을 순환을 볼 때 3개월 단위로 끊으면 이게 겨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죠. 여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다음에 다시, 겨울로 돌아갑니다. 이 판서 연결하면, 연결하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3년 단위로, 겨울,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봄, 여름, 가을도 다시 순환하죠. 그죠? 이게 오행적으로 표현한다면, 겨울은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많다. 이래서,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고, 봄은, 어디에 속하고요? 목에 속하고, 그리고 붓이 자꾸 솟아오른다. 나무가 그런 운동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더워서 막 그냥 막 팝콘 튀겨지듯이 모든 게 쪄서 찌면 부풀어요, 쫄아요. 부풀잖아요. 찐다 이거죠. 그래서 찜통 더위 그죠. 이게 여름이죠. 그 다음에 가을은 봄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하나의 귀결점을 본다면 어디부터 잘 시작이 되느냐면 겨울부터
봄, 여름 이렇게 주 연결성을 잘 가지고 갈 때 가을에 뭐가 있다? 가을에 좋은 그렇죠 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이라면은 흔히 뭐냐 가을에만 그냥 어떻게 보면 동작 빠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뭐 언제부터요? 겨울이나 봄부터 예, 이미 원인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봄 넘어올 때 꽃이 만발하는데 그때도 피지 않는 꽃이 있더라. 예. 그 꽃이 어느 꽃이냐? 국화들, 국화. 코스모스, 그죠? 예. 코스모스는 막 늦여름 다 가서 가을 와야 피죠, 그죠? 그래서 그 국화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어떻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도 차오르나 보다. 그냥 처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목이 애 같도록, 그죠? 막 울었나 보다, 그죠? 자, 그렇게 그, 막 애타게 울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다는 말은 공간적인 표현이고, 지내고, 그죠? 지내고, 그죠? 시간적인 건 우리 지낸다 하죠, 그죠? 실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 공간이 막 같이 이제 섞이니까 아무튼 봄을 지내든 지나든 예, 봄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을 또 지내고 예, 그 다음에 가을은 예, 가을이 와야만 어떻게 해요 예, 하얀 무서리가 내리고 그죠 예, 그러면서 꽃이 핀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봄부터 다 울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에 뭔가 때깔나고 광날라면은 예, 언제부터요? 예, 겨울부터. 자, 겨울은 우리 하루로 치면 어느 시간이겠습니까? 밤이겠습니까? 낮이겠습니까? 밤이겠죠, 그죠? 밤에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자야죠. 자면서 뭐 해요? 자면서 생각을 하면 잠이 들어야지 잘 들어야 돼. 예. 근데 자다 보면 뭘 꾸죠? 예, 꿈을 꾼다. 꿈. 예, 예. 꿈.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사람이 꿈을 훌륭하게 꿔야 되죠. 그래서 뭐 잘 자, 내 꿈 꿔 이런 말도 있었죠 옛날에. 예, 내 꿈 꿔라고 그 꿈을 꾸는 꿈 꾼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 뜻이 반대로 되었을 때예요. 예, 현실과 뜻이 반대로 되었을 때. 예, 그래서 지금은 없네, 지금은 가고 없네. 그죠? 예, 논에 모노리만 서고 있죠. 예,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뭐예요? 예,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죠? 예, 이루고야 말겠다 뜻이죠. 그러니까 뜻은 있으나 현실은 맞다 아니다. 예, 현실은 아니다. 예,